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오늘은 아트엑스에서 나온 아크릴 마카로 밤하늘을 그려볼게요. 이 마카는 아트엑스 측에서 협찬을 받았고요. 직접 써보면서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크릴 마카는 펜의 잉크가 아크릴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색을 하면 아크릴 물감처럼 나오겠죠? 펜에 적혀 있는 특징을 보니까 수성 잉크에 커버력이 있고 햇빛에도 강하고 방수가 된다고도 하네요. 여기 적혀 있는 사용법대로 잉크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잉크가 잘 섞일 수 있게 여러 번 흔들어주고 팁을 꾹 누르면 잉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모든 펜들의 잉크를 나오게 만든 다음에 컬러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러 차트는 편하신 대로 만들면 되고요.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만들어주면 매번 테스트 발색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확실히 편해요. 인쇄된 컬러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크릴 마카랑 비슷한 제품 중에 포스카와 비교를 했을 때 아트엑스 마카가 더 묽게 나오더라고요. 아크릴 물감에 물이 좀더 섞인 느낌이 나서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본격적으로 밤하늘을 그려볼게요. 먼저 구름하고 하늘의 경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름의 외곽선 모양부터 선으로 그려줄게요. 색은 파란색, 흰색, 회색, 딱세 가지 색으로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구름의 외곽선을 다 그리고 달의 외곽선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달과 구름의 외곽선을 제외한 밤하늘 부분에 파란색으로 다 칠해주세요. 근데 이런 마카는 펜촉이 거칠어서 종이에 칠하다 보면 약간 때처럼 종이 섬유가 밀려나와요. 이걸 최소화해 주려면 코튼 면이 100%이고 두께는 300g 이상인 두꺼운 종이를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종이가 아닌 다른 소재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크릴 마카는 캔버스, 일반 천 종류, 유리, 나무, 플라스틱 같은 곳에도 쓸수 있거든요. 그런 소재들의 그림을 그리면 표면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저는 종이에다 그림 많이 그려서 종이에 쓸수 있는지 테스트도 해볼 겸 종이를 선택했어요. 저는 면이 100%인 RC 종이에 칠하고 있는데도 종이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잉크가 다 마르고 나서 쓸어주면 없어지니까 지금은 애써 무시하고 계속 칠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다가 잉크가 모자라는 것 같을 땐몇번 눌러주면 잉크가 더잘 나와요. 밤하늘을 다 칠한 뒤에 달을 흰색으로 칠해주세요. 근데 이 마카의 끝이 두꺼워서 달의 뾰족한 부분을 표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땐 배경색으로 바깥 부분을 칠하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젠 구름의 그림자를 그릴 건데, 그림자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 그 안을 채우는 식으로 칠해 주세요. 구름의 하얀 부분은 흰색 마카로 전부 칠해주세요. 이렇게 밝은 색과 어두운 색두 가지 색만으로도 구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흰색과 회색의 중간 색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크릴 마카는 색을 섞어서 만들 수가 없어서 두 가지 색으로만 명암을 간단하게 만들어줬어요. 파란색과 흰색을 섞었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파란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회색을 칠해봤는데 자연스럽게 섞이진 않지만 또 다른 색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도 응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그려줄 건데요. 흰색 마카로 점을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아무래도 이 마카 팁이 좀 굵다 보니까 별을 좀 작은 것도 찍고 싶은데 큰 별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종이에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림의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페인트 붓이나 휴지로 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크릴 마카로 밤하늘을 완성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마카를 써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너무 묽어요. 제가 이런 마카를 쓰는 이유는 겹쳐서 칠해도 밑색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칠하는 게 목적인데
이 펜을 묽다 보니까 겹쳐서 칠하면 밑색이랑 겹쳐서 보이는 점이 아쉬웠어요. 근데 24가지 색상이 다 묽은 건 아니고 밝은 색상들 몇 개가 좀 묽었어요. 그런 색상들만 개선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펜촉의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런 마카로는 큰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어서 작은 사이즈의 그림을 주로 그리는데 펜촉이 두껍다 보니까 세세한 묘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펜촉의 사이즈가 가는 것도 있으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 아크릴 마카에 대한 제 별점은 3점입니다. 포스카 마카와 비교했을 때 색이 다양한데 좀 더 저렴해서 막 써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마카 연습할 때나 스케치할 때 자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그림 도구 써보면서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